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가의 구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 이 세 가지 구분에 대해서 공부했죠. 원가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하게 구분되는 행태를 좀 보셔야 될 건데요. 일단 원가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하고 직접 노무, 요거는 직접 비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간접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수 있어요. 직접 비는 제품을 만들 때 직접 들어가는 원가고요. 간접 원가는 제품 제조에 필요하지만 매칭이 좀안 되는 좀 애매한 형태의 원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밥을 만들어 볼게요. 김밥, 속재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김밥을 생각해보면은 그걸 딱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걸딱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원가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전기가 김밥에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또 애매하죠. 필요는 하겠지만 전기가 김밥의 주재료 이렇게 표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필요하나 직접 재료와의 대응 정도가 떨어지는 경우 원가를 간접 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두개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분류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분류는 변동비 고정비인데, 앞에 내용 볼까요? 앞에. 간접 원가를요, 제조 간접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배부하는 게 원가 계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내용들 있죠? 요 파트 뒤에 내용을 쭉 보시면은 다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 핵심 키워드를 아시면은 공부하시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조 간접비 배분 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중요한 거는 인과관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를 발생시키는 기준을 찾아가지고 그것에 따라 원가 배분을 한다. 인과관계 기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못 쓰면 이제 다른 기준 쓸수 있다는 거죠. 수혜 기준인데요. 원가를 투입하면은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 발생으로 인해 혜택을 많이 본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배분한다. 이러한 형태의 배분 기준을 수혜 기준이랍니다.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인데요. 수혜 기준을 못 쓴다면 또 부담 능력 기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원가를 배분한다는 거죠. 위에 거는 혜택에 비례하는 거고요. 밑에 거는 견딜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는 겁니다. 원가를 배분하면 그 특정 제품이나 부수의 수익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익성이 유지될 수 있는 선에서 원가를 배분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두째도 아니면은 그냥 n분의 1 있죠, n분의 1. n분의 1로 배부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배부 기준을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증분원가 기준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간접원가가 일단 100이 있었다고 한번 전제해 볼게요. 20이 더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은 그냥 냅두고요. 이 20에 대해서 추가로 배부하는 기준이 증분원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예. 일단 1번 기준이 최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45 기준을 뭐 적당히 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조 부분이 2 이상인 경우에 이제 공장 전체적으로 배부하는 법이 있고 파트별로 배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조 부분 여러 개 있으면은 이제 각자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뭐 계산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공장 전체로 그냥 통일해가지고 배부 기준 쓰는데 단순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예. 계산이 쉬우면은 좀 정확하게 안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파트별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경우 계산이 되게 정확하게 되겠죠. 각 파트별 특징을 고려해서 원가 배부하니까요. 하지만 기준이 여러 개니까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비하고 간접비하고 원가가 구분이 되고,
간접비는 뭐 공장 전체 제조 부문별로 배부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배부가 될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원가를요,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비라는 거는 생산량에 따라서 원가 총액이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원가를 변동비라고 하는데,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재료, 간접비가 변동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다음과 같죠? 생산량, 조업, 생산량 또는 조업도 이게 없으면요, 원가가 0이에요. 하지만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원가가 늘어나죠. 이러한 형태의 원가를 변동비라고 합니다. 반면에 고정비는 초과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고정제조 간접비가 고정비에 해당합니다. 제조 간접비를 변동비, 고정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임차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재산세가 고정비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일단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뭐다? 원가 행태. 이거는 생산량 또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른 거죠. 그리고 변동비, 고정비를 좀 믹스한 게 있어요. 준변동비하고 준고정비인데요. 준변동비는 기본요금 더하기 추가요금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뭐 전기, 수도, 통신요금 이런 거 있는데 얘네들은 어때요? 일단 안 써도요. 기본요금이 있어요. 그 쓰면은 요금이 또 올라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뭐 약간 산등성이 같은 느낌이 들죠? 산등성이. 그래서 조업도가 0이면요.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업도가 올라가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원가가 또 올라가요. 이러한 형태의 원가 패턴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준고정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고정원가고요. 일정 범위 초과 시 추가원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원가를 준고정비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건을 하나부터 100개까지 만드는데 원가가 1,000원 들어가, 1,000원. 더 만들라고 봤더니 원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제품을 200개까지 만들면은 원가가 2,000원 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130개를 만드나 160개를 만드나 원가가 2,000원 든다는 거예요. 계단 형태로 원가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구간에서는 무조건 원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많이 생산하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형태가 직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원가를 준고정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운반비나 뭐 장비 빌리는 값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생산량 증감에 따른 변동비와 고정비의 변화입니다.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총 변동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증가해요. 총 변동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밥을 한줄 만드는데 10원 들어간다고 해서 10원. 10줄이면은 100원이고, 그죠? 20줄이면 200원이잖아요. 그럼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총 변동비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생산량이 감소하면 총 변동비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단위당 변동비는 어때요? 요 생산량 관계없이 10원. 동일하죠? 예. 변동비는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거고요. 고정비 어때요? 고정비. 고정비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뭐 칼. 칼 예를 들어, 칼. 칼을 사가지고 씁니다. 뭐 100원이나 할게요. 총 고정비는 10줄을 만드나 20줄을 만드나 100원에 대한 부분이 동일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칼한 자루 가지고 쓰니까 100원 들죠? 그래서 총 고정비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반면에 단위당 고정비는 어때요? 20줄 만들면 100 나누기 20해서 단위당 5원 들어가죠? 10줄 만들면 10원 들어가요. 따라서 단위당 고정비는 생산량하고 반비례하는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생산량 감소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증가. 이런 특성이 있죠. 숫자로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다 제가 예를 들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기타 원가 분류인데요. 기타. 일단 기회비용하고 매몰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미래에 어떤 영향을 안 미치죠. 왜? 과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과거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매몰비용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에 못 미치는 거고요. 기회비용은요, 앞으로에 대한 거예요, 앞으로. 자, A, B를 택해야 됩니다. A, B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A를 택하면 B를 버려야 되죠? 요 B가 기회비용이 됩니다. 만약 이 버려지는 게 여러 가지라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라면은 이 버려지는 것 중에서 제일 큰게 기회비용이 돼요. 왜? 이 마지막 제일 큰게그요 버려지는 요요 마지막까지 이어요 B 있죠 B 요 B 같은 경우는 가장 요 다른 버려지는 것들 중에서 제일 그 가치가 컸던 거기 때문에 요 선택되는 거하고 마지막까지 경합을 이제 버렸을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뭔가 선택하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B가 버려지는 거죠. 뭐, B, C, D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B가 포기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다 떨궈지고, 그죠? 따라서, B가 이제 기회비용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치가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그게 기회비용인데 여러 개가 있다면 이제 순차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버려졌을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회비용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기회비용 같은 경우는 미래 의사결정을 할때 영향을 미쳐요. 이걸 택하면은 이게 안 되고, 이걸 택하면 이게 안 되고 하니까요. 뭔가 그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반대로 바꿔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피 가능여부, 통제 가능여부에 따라서 회피 가능불능, 통제 가능불능 이렇게 돼 있죠. 통제 가능은 경영자의 권한에 대한 거고요. 회피 가능은 무조건 발생하냐. 발생을 안 시킬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구분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원가의 구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직접비, 간접비, 변동비, 고정비니까요. 그거 좀 기억하시고 요 기회비용, 매몰비용에서 뭐가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냐 그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